주어진 원소의 질량 내에서 개체의 수 계산하기. 예제 3.3부터 갑시다. 철은 강철의 주성분이고 어쩌고저쩌고 쭉 나왔어요. 뭐 다 좋은데 일단 문제 자체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철 몇 그램에 95.8g에는 몇 개의 철 원자가 들어있냐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두 가지의 기본 지식이 있겠죠. 1번 뭐 하셔야 돼요? 철의 화학식량 또는 철의 원자량 그거 아시면 되겠죠. 철 1몰의 질량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1몰의 질량으로 얘를 나누면 철 원자의 몰수가 나오겠죠. 그럼 걔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죠. 아, 걔를 곱해야죠. 뭐를? 1몰이 몇 개다? 아보가드로의 수 6.02 곱하기 10에 23승계다. 그래서 95.8을 철의 원자량 55.85로 나누고 그래서 얘가 몇 몰이라는 걸 찾아냈고요. 1.72몰이라는 걸 찾아냈고요. 여기에 얘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서 실제 철 원자는 몇 개다? 1.04 곱하기 10에 몇 승계? 24승계이다. 여기까지 이제 찾으실 수 있어요. 예제 3.4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배우셨냐면 앞에 챕터 2에서 명명법을 배우신 거예요. 문제 자체가 이렇게 주어진다고요. 이산화질소는 자동차 배출가스로부터 생성되는 도시 스모그의 구성 성분인데 8.92g의 이산화질소 안에 몇 개의 분자가 들어있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를 모르면 문제를 못 풀겠어요? 이산화질소에 뭐요? 화학식 모르면 못 풀어요. 그죠? 써있죠. 한국말로 이산화질소라고도 써있고 영어로 나이트로젠 다이옥사이드라고도 써있어요. 한국말은 이름을 앞에서 붙인다, 뒤에서 붙인다. 뒤에서 어떻게 해요? 두 개의 산소랑 결합한 질소.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산화질소 자체의 분자식을 쓰는 게 이게 스텝 1이에요. 모든 물질의 화학식 자체만 쓰실 수 있으면 거의 반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씀으로 인해서 이 물질의 화학식 양, 즉 1몰의 질량은 얼마가 된다는 걸 유추할 수 있으세요? 질소 얼마? 14. 산소가 얼마? 이게 몇 개? 두 개. 그래서 총 얼마가 된다고요? 46g. 이 얘의 몰 질량이라는 걸 찾으실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얘가 지금 현재 몇 그램 있대요? 8.92g. 그럼 이제 똑같죠, 아까랑. 8.92g을 46g으로 나누어서 얘가 0.194몰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이산화질소 분자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 1몰이 6.02 곱하기 10에 23승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 문제 푸시면 된다고요. 근데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탄산암모늄이라고 이렇게 줘요. 이번에 얘는 옆에 이렇게 이름도 따로 영어로 따로 써주지도 않았어요. 탄산암모늄은 흰색 고체로 가열하면 분해된다. 뭐 이러이런데 쓰인다. 1번 탄산암모늄 41.6g에는 화학식 단위가 얼마나 그러니까 몇 개 들어있냐는 얘기예요. 2번 이 시료의 산소 원자는 몇 개인가. 그럼 이번에 이 문제에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첫 번째 스텝 뭐부터 구해내셔야 돼요? 네, 탄산암모늄의 화학식이요. 암모늄 이렇게 늄으로 끝나는 건 챕터 2에서 하셨죠? 걔는 플러스요? 마이너스요? 플러스요. 암모늄이니까 어디서 왔겠어요?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뭔데? NH3. 얘가 늄이 되려면 플러스가 돼야 되죠? 뭐가 하나 더 붙어야 돼요? H+가. 그래서 NH4+. 이게 암모늄이에요. 화학식 쓸 때 앞에 뭐 쓰라고요? 플러스. 뒤에 뭐 써야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무슨 이온이래요? 탄산. 그래서 CO3. 이건 외우시라 그랬죠? 몇 마이너스라고? 2마이너스라고. 얘네는 무슨 결합 물질이에요? 분자예요?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이온 결합 물질이 하나의 화합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의 전하가 플러스요? 마이너스요? 제로요? 제로예요. 얘가 몇 개 있어야 돼요? 두 개. 이렇게 있으면 탄산암모늄이란 애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 탄산암모늄 1몰의 질량, 즉 화학식량을 알려면 질소 원자량의 몇 배? 두 배. 수소는 몇 배? 여덟 배. 탄소는 그대로 들어가면 되고 산소 원자량의 몇 배? 세 배. 그렇게 해서 구하셔야 돼요. 구했더니 탄산암모늄 자체 화학식은 여러분 이렇게 찾으셨고 이걸 이용해서 계산했더니 얘네 1몰의 질량이 96.09가 되었어요. 근데 현재 지금 얘 몇 그램 있대요? 41.6g. 그럼 어떻게 해요? 41.6g을 96.09로 나누어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무슨 수가 나와요? 몰 수가 나오겠죠. 근데 몇 개가 화학식 단위가 몇 개냐 있냐 그랬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무슨 수요? 아보가드로 수가 곱해지면 되겠죠.
이렇게까지 하면 얘가 몇 개나 들어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답, 즉 A에 대한 답이 됐는데요. B는 거기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이 와중에 산소 원자가 몇 개냐고 물어봤죠. 만약에 얘가 하나 있었다. 산소 원자 몇 개 있다? 그 안에 몇 개 있어요? 세 개. 따라서 B에 대한 답은 여기까지가 A에 대한 답이면 B에 대한 답은 여기에 곱하기 얼마 해주셔야 돼요? 3 해주셔야 되겠죠. 볼까요? 41.6g은 96.09로 나누었더니 0.433몰이 되었고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를 곱했더니 탄산 암모늄 화학식은 2.61 곱하기 10의 23승이 있었는데 문제는 산소 원자가 몇 개냐 그랬으니까 곱하기 얼마에서 3 해서 산소 원자의 개수까지 구해내실 수 있다고요. 이해하셨죠? 네, 여기까지 보시면 일단 개수 가지고 하는 문제는 대충 아셨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109페이지에 가시면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면 질량 백분율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질량 백분율은 앞에서부터 챕터 2에서 한번 슬쩍 건드리긴 하셨는데요. 일단 110페이지. 110페이지 가시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이렇게 주황색으로 박스 있잖아요. 원소 X의 뭐는 질량 퍼센트는 어떻게 구한대요? 화합물 1몰의 질량 분해. 화학식에 들어있는 원소 X의 몰수와 원소 X의 몰 질량 곱하기 얼마 한다? 100. 그래서 식 3.6에 표시를 해놓으시고요. 일단 실제 예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락토오스는 화학적 포텐셜 에너지를 생산하는 핵심 영양소인 뭐로 바뀐다? 글루코스로 대사된다. 글루코스에서 각 원소의 질량 백분율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글루코스가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포도당이요. 포도당은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중에 뭐예요? 포도당은 뭐예요? 탄수화물이요. 탄수화물이 뭐를 탄수화물이라고 불러요? 탄소가 어떻게 됐다고? 탄수화물. 보통 학생들이 탄수화물이 뭐가 탄수화물이냐 물어보면 답이 두 가지가 나와요. 탄소가 수소랑 화합한 물질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탄소가 수화된 물질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답일까요? 네, 탄수화물은 탄소가 수화된 물질이에요. 모든 탄수화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C가 M개 있으면요. 물, H2O가 몇 개? N개. 얘하고 얘는 같을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어요. 설탕 같은 경우는 얘가 12개고 얘가 11개예요. 이당류나 다당류처럼 당이 여러 개가 결합하면 거기서 무슨 분자들이 빠져요? 물 분자들이 빠져요. 이런 경우에는 얘의 양이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해 가시죠? 네, 탄수화물은 이렇게 생긴 애예요. 그러면 지금 얘도 포도당도 아예 분자식 여러분한테 줬잖아요. 각 원소의 질량 백분율이 얼마냐. 저 분자식에서 여러분이 찾으시란 얘기거든요. C가 12개, H가 6. C가 6개, H 12개, O가 6개 있어요. 그러면 탄소 하나의 원자량 얼마? 12. 얘는요? 1. 얘는요? 16. 그러면 얘네를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를 다 하면 전체 분자량이 얘가 180g 퍼 몰이 되는 애거든요. 탄소 원자의 질량 백분율을 구해라. 몇 분에? 180분에. 탄소가 몇 개 있는데? 6개가 있다. 곱하기 얼마? 100. 이렇게 하면 얘가 약 40%가 나와요. 수소는요? 전체 몇 분에? 180분에. 수소 원자가 몇 개 있다? 12개가 있다. 곱하기 얼마? 100. 이렇게 하면 얘가 약 6.7%가 나와요. 산소는 전체 180분에 산소 원자가 몇 개 있다? 6개 있다. 곱하기 100 하면 얘는 약 53.3%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 안에 들어있는 원자들의 종류를 여러분이 안다면 그걸 이용해서 각각의 전체 질량분의 그 원자만의 질량을 가지고 이용해서 질량 퍼센트를 저렇게 구하실 수 있어요. 39.99니까 거의 40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질량 백분율이 얼마다라는 걸 찾아내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글루코스가 즉 포도당이 16.55g밖에 없다. 이 안에 탄소가 얼마나 있게 이렇게 물어봐요. 곱하기 얼마 하시면 돼요? 16.55에 탄소가 몇 프로 있겠어요? 구해냈잖아. 40%.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 하시면 돼요? 0.4.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글루코스 안에 들어있는 16.55g의 글루코스에는 탄소가 몇 그램 있다? 6.62g 있다 이거죠. 이렇게 찾아내는 건 사실
별로 안 하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많이 하시는 건 기계 아니고요. 미지화합물, 모르는 거에서 화학식을 구해내는 방법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하시는 건 미지화합물에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연소 같은 걸 시킨단 말이에요. 유기화합물이라는 건 원래 유기라는 말 자체가 프롬 생물, 생물에서 만들어진 물질을 보통 유기화합물이라 하는데 요즘에는 상황이 바뀌죠. 왜? 실험실에서 못 만드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생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유기화합물의 정의가 어떻게 바뀌어요? 탄소를 포함하는 탄소화합물, 탄소와 수소를 기본으로 하는 화합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화합물, 즉 유기화합물은 탄소가 산소 존재하에서 세게 가열해진 뭐로 바뀌고 산소를 계속 공급하면서 가열하니까 누구로 바뀌고 이산화탄소로 바뀌고 수소는 뭘로 가고 높은 온도에서 계속 가열해주니까 수증기로 가고 이런 식으로 연소되는 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연소되는 과정에서 수증기의 질량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무슨 원자의 질량을 유추해내자 H2O 중에 여러분이 실제로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건 누구만의 질량이에요? 수소. 왜? 이산소는 여기 안에 있었는지 외부에서 들어왔는지 아니까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수소의 질량을 찾았어요. CO2 여기 질량 증가를 통해서 누구의 질량 찾을 수 있어요? 탄소의 질량을 찾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전체 질량이 얼마였는데 수소든 그중에 얼마, 탄소가 얼마, 나머지가 얼마. 그래서 걔네들의 무슨 비율을 찾아내요? 이렇게 질량 비율을 찾아내는. 이렇게 질량 백분율을 이용하는 게 실제 더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이제 볼 거라 이거죠. 112페이지요. 이런 미지화합물의 화학식 구하는 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네 가지의 식이 있는데요. 지금 이 책에는 세 가지만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보세요. 식이 네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식은 실험식.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분자식. 그리고 누구요? 구조식. 이게 이제 우리 책에 있는 거고요. 거기에 실제로 유기화합물 같은 경우는 하나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시성식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럼 실험식이라는 애의 특징은 뭐냐? 실험식은 말하자면 가장 간단하게 나오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실험식은 특징이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 거예요. 이게 무슨 식이요? 실험식이요. 분자식은요? 말 그대로 실제 그 분자를 나타내는 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자식은 어떻게 되느냐?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얘는 있는 그대로요. 다 표시해 주는 게 분자식이에요. 예를 들어보죠. 어떤 물질이 일단 이건 잊으시고요. 앞으로 탄소화합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비율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어떤 물질을 원소 분석했더니 C와 H와 O로 되어 있는 걸 알았는데 얘가 40%, 얘가 6.7%, 얘가 53.3%였다. 질량비로. 근데 이 물질이 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이 물질의 분자량, 몰레큘러 웨이트이 60g 퍼 몰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요. 이 물질의 실험식과 분자식을 찾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40%, 6.7%, 53.3%라는 건 질량이 이렇게 들어있던 질량의 비율인데 이걸 여러분들은 바로 그냥 뭐로 인식하시라고요? 40g, 6.7g, 53.3g으로 인식하시라고요. 중요한 건 얘네들이 몇 그램 있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몇 개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얘네들의 개수를 알려면 뭐로 나눠야 돼요? 얘네의 원자량 12, 얘는 얼마? 1, 얘는 얼마? 16. 그럼 어떻게 돼요? 3.3 약, 얘는 그냥 6.7 그대로 나와야지 뭐. 얘는 약 3.3. 그래서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는 반응 몇 대 몇 대면? 1대 2대 1. 그래서 얘의 실험식을 구해라 하면 뭐예요? CH2O겠죠. 하지만 얘 뭐라고 주어졌어요? 분자량이 얼마래? 60이래. 얘네 지금 다 더해볼까요? 이거는 원자량 얼마? 12. 1이 두 개.
얘는 16. 다 더해봤자 얼마밖에 안 돼? 30. 그러니 분자량이 60이라 했으니까 얘 분자식은 C가 몇 개? 2개. H가 몇 개? 4개. O가 몇 개? 2개. 이렇게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저런 분자식을 가지는 애가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얘네들의 구조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더 붙어요. 두 번째. 이 물질은 뭔지는 모르지만 푸른색 리트머스를 빨갛게 하는 물질이다. 푸른색 리트머스가 빨개진 뭐예요? 염기예요? 산이에요? 산이죠. 탄소가 들어있는 산은 일반적으로 무슨 산? 뭐가 있어야 돼요? 카르복시산이라 그래서 탄소가 들어있는 산은 뭐가 있어야 되죠? COOH. 요 파트가 있으면 그 탄소화합물은 산으로서의 성질을 띠게 돼요. COOH라는 저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챕터 아니 2학기 때 가시면 챕터 15에서 아주 지겹게 배우실 거예요. 네, 이렇게요. 얘가 산이에요. 그러면 C 몇 개 남았어요? H 몇 개 남았어요? 세 개. 그래서 얘가 뭐예요? CH3. 얘 이름은 뭐?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보셨죠? 아세트산. 이렇게 해서 산이 된다고요. 이 식을 무슨 식이라고 불러요? 이게 시성식이에요. 분자식은 이거야. 이게 분자식인데 얘를 시성식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분자식과 이 시성식의 차이는 뭐예요? 원자의 종류와 수를 있는 그대로 다 개수대로 보여주는 건 분자식. 근데 시성식이라는 건 걔네를 쓰는 방법이 좀 어때요? 다르죠. 여기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얘가 있으면 뭐라고요? 산이 된다 그랬잖아요. 저 아이들, 원자들의 집합인데 특정한 성질을 나타내는 원자들의 집합. 얘를 뭐라고 불러요? 작용기 이렇게 불러요. 영어로 functional group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쟤네를 가지고 시성식은 뭐를 가지고 작용기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이렇게 분자식으로 써놓으면 얘가 산인지 염기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자식으로만 써놓으면 얘가 산인지 염기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몰라. 예?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똑같은 식을 이렇게 바꿔서 써놓으면 아 얘는 산이구나. 이게 그냥 식상에서 여러분한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얘는 시성식이고 그럼 구조식은 뭐냐? 지금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2학기 때 되면 아니 챕터 9 이후로 넘어가면 계속 그리셔야 되는데요. C 하나에 H가 3개가 붙고 그 옆에 있는 C하고 O 이중결합하고 이렇게. 즉 구조식은 뭘 다 보여줘요? 원자들의 결합한 뭐를 모양을 어떻게 해요? 다 보여줘요. 얘를 무슨 식이라고 불러요? 구조식이라고 불러요. 이해 가시죠? 네. 112페이지 갈게요. 일단 얘네를 먼저 여러분 줄 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12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 실험식은 질량 분석으로부터 유도된다. 실험식은 가장 낮은 전체 몰수를 나타내고 따라서 화합물 내에 각 원소의 상대적인 원자의 수이다. 그걸 저는 뭐라고 썼어요? 가장 간단한 정수의 비로 표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밑으로 다섯 줄 내려가세요. 분자식은 분자 내 각 원소의 실제 원자 수를 나타낸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원자의 종류와 수를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써준 거예요. 세 번째, 구조식은 분자 내 원자의 연결과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낸다. 즉, 실제 결합을 보여주는 게 구조식이에요. 그 밑에 세 줄 내려가시면 실험식이라는 제목 있고 두 줄 내려가세요. 1. 각 구성 원소의 뭘 결정한다? 질량을 결정한다. 2. 각 질량을 뭘로 환산하래요? 이때 양은 옆에 괄호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몰이요. 그죠? 그러니까 화학에서는 일단 개수의 비율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다 뭘 가지고 기준으로 가야 돼요? 몰수를 기준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예비 화학식을 쓴다. 3. 산술적으로 이 몰을요. 어떻게 하냐면 정수인 아래첨자로 환산한다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보실래요? 미지화합물 시료가 0.21몰의 아연, 0.14몰의 인, 그리고 0.56몰의 산소가 들어있다.
그럼 저게 새로운 어떤 화합물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저 화합물 자체를 화학식을, 실험식을 찾아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화학식을 쓰긴 써야 되는데 순서가 누가 제일 앞에 올까요? 화학식 쓸 때 순서는 앞에는 마이너스요, 플러스요? 앞에는 플러스요. 뒤가 누구요? 마이너스요. 그럼 세 개 중에 가장 플러스가 누구예요? 누구요? 아연이요. 왜? 걔는 뭐니까? 금속이잖아. 그죠? 가장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하고 누가 있어요? 산소가 있어요. 누가 제일 마이너스 파트일까요? 왜? 걔가 뭐가 제일 커? 전기음속도가 세 개 중에 제일 커. 전기음속도 제일 큰 세 개 누구? 질소, 산소, 플로르. 그래서 인보다는 산소가 커요. 이렇게. 얘가 몇 몰 있다 그랬어요? 0.21. 얘는 몇 몰? 0.14. 얘는 몇 몰? 0.56. 우리들은 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수학과 과학 교육에 대해서 언제나 언급을 하시죠. 대한민국의 수학과 학 교육은 진짜 최고라고. 그 과학 교육을 받은 여러분들은 보는 순간 바로 나오지. 몇 대 몇 대면? 3대, 2대, 얼마요? 8. 바로 나오잖아요. 이거는 정말 숫자가 딱 여러분한테 이렇게 계산하라고 주어진 숫자거든요. 근데 이런 숫자 말고 실제 실험으로 구해졌을 때는 얘를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걸로 내가 아는 어떤 수로 나눠서 한번 해봐야지 그런 생각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실험에서 뭔가 나온 데이터일 경우에는 반드시 어떻게 푸셔야 되느냐. 나누기 얼마? 세 개 중에 가장 어떤 수? 작은 수로요. 뒤에 가서 예제가 또 나오는데요. 뒤에 가서 예제를 보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얘가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제일 작은 수로 나눠. 그럼 뭐야? 1.5대, 1대 얼마요? 4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장 간단한 무슨 비? 정수비. 그래서 얼마? 3대, 2대, 8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예제 3.9를 가지고 보면 소듐이 얼마 그람 있대요? 얘가 2.82. 이번엔 몰이 아니고 뭐예요? 그람이에요. Cl하고 O는 누구를 보통 더 끝에 써요? 누가 더 마이너스적인 성질이 강해요? NOF. 이 3인방이 전기음속도 제일 큰 3인방이라 얘네 가지고 무슨 결합 얘기하죠? 수소결합 얘기하죠. 수소랑 얘네들이 결합되면 수소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Cl은 어디 밑에 있어요? 얘 밑에 있어요. 물론 숫자적으로 보면 얘도 3.0 전기음속도예요. 3.5 얘 얼마예요? 4.0 얘는 얼마예요? 3.0이거든요. 그래서 화학자들 중에는 얘도 뭐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냐? 수소결합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배우시는 건 수소결합은 누구 세 개 갖고 배워요? 얘네 세 개. 얘를 거기다 꼭 집어넣지 않는 이유는?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고 보지 않는 이유는? 얘는 몇 주기? 얘는 전자껍질 2개인 2주기, 얘는 전자껍질 3개인 몇 주기? 3주기. 사이즈가 좀 어때서? 커서. 핵으로부터 거리가 좀 어떻게? 멀어질 수 있어서 그 전자를 땡기는 힘이 딴 애랑 결합했을 때 적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Cl이 앞에 써지고요. O가 뒤에 써지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럼 이렇게 됐어요. 얘가 몇 그람 있대요? 4.35g. 얘는 몇 그람 있어요? 7점. 이렇게 그람으로 있는 건 소용 있어요? 없어요? 소용 없어요. 왜? 얘들의 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얘들의 뭐요? 몰수.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개수 비율을 알아야 되죠. 각각이 무슨 양으로 나눠요? 1몰의 질량 또는 원자량. 얘 원자량 얼마? 23. 35.5. 얘 원자량 얼마? 16. 이렇게 나누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소듐은 0.123, 그 다음에 클로린도 0.123, 그 다음에 산소가 0.489몰이 얻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것도 내가 알고 있는 숫자로 대충 하니까 얼마가 되겠지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세 숫자 중에 가장 어떤 걸로? 작은 걸로. 꼭 나누세요, 이렇게. 얘가 3.98이에요. 아, 3.98이면 거의 얼마라고 볼 수 있겠구나? 4라고. 그래서 뭐예요? 1대 1대 4. 그래서 이 화합물의 화학식은 NaClO4.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한번 짚고 가야죠. 챕터 2에서 하셨어요. ClO3- 얘가 메인이라 그랬죠? ClO2-
CLO 마이너스 CLO4 마이너스 명명법. 얘가 뭐? 염소, 산. 이게 기준이에요. 적어요. 뭐요? 아, 염소, 산. 더 적어요. 하이포, 아, 염소, 산. 많아요. 과, 염소, 산.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은 뭐? 과, 염소, 산, 소듐. 과, 염소, 산, 나트륨. 이런 식으로 부르시면 된다고요. 이해하시죠? 영어로 얘는 클로라이트, 클로레이트. ATE예요? ITE예요? 얘가 기준이 누구야? ATE. 얘는? ITE. 얘는? 앞에 뭐가 붙은? 하이포가 붙은 ITE. 얘는? 앞에 퍼가 붙은 ATE. 아직은 안 까먹으셨네요. 113페이지. 제일 밑에. 예제 3.9 밑에 분자식. 첫 번째 줄이요. 어떤 화합물의 몰 질량을 안다면 실험식을 이용하여 분자식도 얻을 수 있다. 분자식은 화합물 1몰 안에 들어있는 각 원소의 실제 몰수를 말해준다. 밑에 줄, 대부분의 경우에 분자식은 실험식의 무슨 배이다? 정수 배이다. 114페이지로 가시죠.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질량 백분율로부터 화학식. 첫 번째 줄, 각 원소의 주어진 질량 대신에 분석 실험실에서는 질량 백분율로 제공된다. 항상 분석을 하고 나면 뭐 몇 프로, 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자료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가정으로 실험식을 결정한다. 1. 화합물 100g이 있다. 그러니까 몇 퍼센트를 뭐로 그냥 예측하라고요? 그램이라고 생각해버리라고 말씀드렸죠. 100g이 있다고 가정하면 질량 백분율이 바로 뭐가 된다? 질량이 된다. 밑에 2. 질량을 뭐로 환산한다? 양, 즉 몰수로 환산한다. 3. 뭘 만든다? 실험식을 만든다. 4. 그래서 정수배를 하고 분자식을 구한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수화물의 경우는 거의 비율이 이 비율로 가요. 탄소가 몇 프로? 40%. 수소가 몇 프로? 6.7%. 산소가 몇 프로? 53.3%. 이 비율로 가거든요. 그럼 이 비율이면 아까 우리 계산했어요. 실험식이 뭐였죠? CH2O였어요. 근데 젖산에 지금 분자량이 얼마래요? 90이래요. 아까 우리가 계산한 그 실험식 CH2O를 가지고 보면 얘 실험식량은 얼마였는데? 30이어야 되는데 분자량이 얼마라고? 90. 3배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C 3개, H 몇 개, 6개, O 몇 개, 3개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거죠.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나서 115페이지 가시면 유기화합물의 연소라고 있어요. 첫 번째 줄 갈게요. 분석 조성 성분에 대한 자료를 얻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연소 분석을 이용하여 가연성 유기화합물에서 탄소와 수소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다. 미지시료는 과량의 순수한 산소 존재하에서 태우고 생성된 H2O와 CO2는 분리된 용기에 흡수된다. 밑에 줄, 연소 전후에 흡수제의 무게를 측정하면 CO2와 H2O의 뭘 알 수 있어요? 질량을 알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화합물 안에 있는 C와 H의 질량을 계산하면 뭘 구할 수 있다? 실험식을 구할 수 있다. 방법을 해보자 이거죠. 이때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 시료를 3g을 태웠어요. 3g을 태웠는데 여기에서 H2O 흡수제에서 내가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건 H만의 질량이라 그랬죠? 3g 태웠는데 H가 0.5g 나왔고 C가 1.5g 나왔어요. 걔네 다 합해봤자 몇 g밖에 안 돼요? 2g밖에 안 되잖아요. 난 태운 건 총 3g인데 그럼 나머지 1g은 뭐일 거다? 산소일 거다. 이렇게 유추하시라고요. 그리고 그 산소는 외부에서 들어온 거다. 원래 이 안에 있었던 거다. 원래 이 안에 있었던 거다. 그러니 탄소와 수소 이외에 비는 질량이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산소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질소이거나 다른 아이, 뭐 황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줄 거예요. 얘는 뭐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내용이 없다면 아, 산소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비타민 C. 비타민 C는 저기 분자량도 줬어요. 분자량 얼마래요? 비타민 C의 분자량 얼마래요? 176이래요. 그죠?
비타민C의 분자량은 176이고 근데 비타민C 몇 그램 가지고 실험했대요? 비타민C 몇 그램? 어? 1.000인데? 이건 유효 숫자 몇 개를? 4개를 구하기 위한 1g이에요 이거. 예? 1g을 연소관에 넣고 연소시켰더니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었어요. 이산화탄소 흡수제의 질량은 얼마나 증가했나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그 물질의 질량은 얼마나 증가했어요? 1.5g 증가했어요. H2O를 흡수한 흡수제의 질량은 얼마나 증가했나요? 0.41g 증가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앞에 챕터 2에서 배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이용하셔야죠. 이산화탄소는 전체 분자량이 44인데 그중에 탄소는 언제나 일정하게 몇 그램만 들어간다? 12g. 따라서 이 1.5g에 있는 이 산소는 원래 시료 안에 들어있었을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불어준 산소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산소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확신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 1.5g 중에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값은 뭐다? 44분의 12를 곱해서 나온 누구만의 질량이다? 탄소의 질량이다. 0.41g 중에서도 이 산소는 시료 안에 있었는지 외부에서 들어왔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 값 중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값은 오로지 누구다? 0.41 곱하기 전체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의해서 18g 중에 2g을 차지하고 있는 누구의 질량이다? 수소의 질량이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해서 각각의 질량을 구해요. 탄소의 질량 구했더니 0.409g이고요. 수소의 질량 구했더니 0.046g이에요. 얘네 두 개 더 해봤자 1g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나는 시료는 총 몇 g 태웠는데? 1g 태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g에서 얘네 두 개 더한 값을 빼 0.545g이 남죠. 그게 뭐란 얘기예요? 산소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물질은 탄소 0.409, 수소 0.046, 산소 0.545g이 만나서 된 물질이에요. 이 그램 수는 더 이상 의미 있다 없다? 없다. 몇 개 몇 개 몇 개가 만난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얘 12로 나누고 1로 나누고 얘를 16으로 나누었더니 어떻게 비율이 나와요? C와 H와 O로 구성되어 있는데 C 얼마요? 0.0341몰. 얘도 0.0341몰. 얘는 얼마요? 0.0456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에서요.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0.0341이면 이걸 그냥 대충 17의 배수 이런 걸로 생각한다든지 내가 아는 숫자를 가지고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7의 배수로 계산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요. 예? 그렇게 해서 이걸 그냥 0.035면 아 그냥 0.034면 0.035나 마찬가지잖아. 이래서 내 마음대로 막 계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숫자들이 여러분들이 99단으로 외운 숫자랑 연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그런 경향이 심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시험 문제 내잖아요. 그러면 답이 주로 어떻게 나오냐 한번 보세요. 실제 답은 이거예요. 제가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무조건 3개 나온 몰수 중에 가장 어떤 수로? 작은 수로 나누라 그랬죠. 0.0341로 나누면 H가 1.34배가 돼요. 얘를 거의 근접하게 다 정수비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를 거의 근접하게 하려면 이거 몇 배 해주시면 돼요? 3배. 그러면 이게 4.01 정도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3대 4대 3이 나오는 게 가장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실제 이거 갖고 제가 시험 문제 내보면 거의 학생들이 이 비율에서 뭘 어떻게 계산했는지 3대 5대 3이 제일 많이 나와요. 답에. 정답률이 50%가 안 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실험으로 뭔가 값이 나오고 걔네들의 비율을 구할 때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계산하는 거 이런 거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가장 작은 숫자로 한번 어떻게 해서요? 나누고 거기 나온 숫자들을 가장 정수에 근접하게 만들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나서 117페이지 이성질체라고 있어요. 이 이성질체는 이제 왜 배우는 거냐? 항상 물질들 중에 보면 뭐는 같은데 분자식은 같은데 성질이 어떤 애들이 있어요? 다른 화합물들이 나오거든요.
저 처음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걸요. 탄소가 10개짜리 포화탄화수소 같은 경우는 탄소 10개, 수소가 22개인데 이성질체가 75가지가 있어요. 구조가 다 다른 애들이. 그러니까 워낙에 애들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알기 위해서 117페이지 첫 번째 줄. 분자식은 각 원자의 실제 숫자를 밝혀주며까지요. 그 밑에 줄. 서로 다른 화합물이 똑같은 분자식을 가질 수도 있다. 왜 그러냐? 원자들은 서로 다른 배열로 결합하여 둘 이상의 구조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성질체는 분자식이 같지만 성질이 어떻다? 다른 화합물이다. 구조 이성질체, 그 밑에 줄이요. 원자들이 어떻게 된 경우? 서로 다른 배열로 연결된 경우는 얘네들끼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구조 이성질체라고 부른다고요. 그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 에탄올이나 다이에틸 에터, 옛날에 여러분들이 배우시기 아마 에테르로 배우실 것일걸요. 얘네 두 개는 둘 다 분자식은 탄소 몇 개예요? 탄소 몇 개? 두 개. 수소 몇 개? 여섯 개. 산소 몇 개? 하나. 얘도 탄소 몇 개? 두 개. 수소 몇 개? 여섯 개. 산소 하나. 근데 그 산소가 끝에 O와 H가 결합된 이 형태로 있느냐 또는 가운데 O가 붙은 이 형태로 있느냐에 따라서 얘는 78.5도에 끓는 알코올이 되는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25도에서 휙휙 다 끓어서 넘치는 다이에틸 에테르가 되는 거고요.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된다 이거죠. 끓는 점도 다르면 화학적인 성질도 완전히 어떨까요? 달라지겠죠. 이렇게 원자들의 결합 순서가 달라져서 나오는 저런 아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구조 이성질체라고 불러요. 화학 반응식 쓰기랑 균형 맞추기. 이제 화학 반응식 또는 화학 방정식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든 화학 문제를 풀 때 이 화학 반응식을 이제 쓰는 게 스텝 1이 되거든요. 보세요. 그냥 말로 나와요. 문제 자체가. 나는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를 가지고 암모니아 기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렇게 쭉 말로 서술되어 있는 그걸 여러분들이 뭘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식으로요. 질소 기체 N일까요? N2일까요? 왜? 자연계상에서 안정하게 존재하는 게 이거니까. 기체니까 상태 써주셔야 되죠. 수소 기체 H2를 가지고 내가 뭘 만들었다? 암모니아 기체, NH3 기체. 얘네를 가지고 이걸 만들었다. 그래서 가운데 화살표. 이렇게 써주는 여기까지가 뭐냐? 골격을 완성했다. 골격 반응식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이름이 되어 있는 걸 화학식 기호로 표시할 수 있었습니까? 얘하고 얘가 더해져서 이게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화학에서 이 화살표가 갖는 의미는 두 가지. 첫 번째, 화살표는 뭐예요? 입꼬리의 의미예요. 같아야 돼. 뭐가?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뭐가 같아야 돼요? 분자의 종류와 수여, 원자의 종류와 수여, 원자의 종류와 수. 왜? 챕터 2에서 열심히 배우신 것처럼 화학 반응에서 원자는 없어지거나 생성되지 않는다. 분자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입꼬리의 의미고 두 번째는 두 번째 가지는 뜻은 반응의 진행 방향이요. 화살표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암모니아가 질소랑 수소로 쪼개지는 반응이 아니고 질소 수소가 암모니아로 만들어졌다는 걸 인식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해요. 왜? 모든 화학 반응은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걸 무슨 반응이라 불러요? 정반응.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걸. 역반응. 모든 화학반응은 정반응, 역반응이 다 가능한 가역반응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살표의 방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제 반응식을 완결해라 또는 균형 맞춰라. 같은 뜻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과 후에 뭐의 종류와 수가 같아야 된다? 원자의 종류와 수. 질소원자 몇 개? 몇 개? 두 개. 전체 수소원자가 몇 개? 몇 개? 세 개. 이렇게 해서 맞추시면 끝난다 이거죠.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완결하실 수 있는 게 모든 화학 문제를 푸는 첫 번째 스텝이에요. 118페이지. 그림 3.5 위에 두 줄 올라가세요. 이 정보는 화학적 또는 물리적 변화에서 물질의 실체와 양을 나타내는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된다.
그 그림 밑에 줄이요. 화학적 변화를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반응식은 뭐가 맞아야 된다? 균형이 맞아야 된다. 각 원자 형태에 대한 동일한 수가 반응식 양쪽에 나타나야 된다. 밑으로 다섯 줄 내려오세요. 1. 문장 번역하기. 처음에 화학 문장을 골격 반응식으로 번역하여 적는다. 변화 전에 존재하는 물질을 뭐라 불러요? 반응물, 리액턴트라고 불러요.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화살표 왼쪽에 적는다.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생성된 물질을 뭐라 불러요? 생성물, 화살표 어디에 적어요? 오른쪽. 그 밑에 세 줄 내려가시면 세 번째 줄이에요. 원자를 균형 맞추기. 그 줄 중간에 볼게요. 화살표의 좌우에 있는 각 원자들의 수가 서로 일치되도록 조정한다. 다음 페이지. 위에서 한 8, 9번째 줄에 있는 3. 개수 조정하기. 밑에 줄. 대부분의 경우 가장 작은 정수를 선호한다. 그 밑으로 한 8, 9째 줄 내려오면 5. 물질의 상태 표시하기. 찾으셨죠? 거기에 옆에 보시면 파란색 네모 박스 하나 있어요. G가 뭐래요? 기체. L이 액체. S가 고체. 그 다음에 AQ가 수용액. 찾으셨죠?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이제 분자식을 완성을 해봐야 되는데 이걸 해보자 이거죠. 자동차 엔진 실린더 안에 가솔린의 주성분 중 하나인 탄화수소 옥테인, 옛날에 옥탄 이렇게 어른들이 부르시는 옥테인이 공기 중에 산소와 섞여서 연소해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를 만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저 길게 줄줄줄줄 써있는 저 말을 뭘로 해야 돼요? 화학식으로 표시해야죠. 옥테인 C 몇 개, 8개, H 18개라고 돼 있었어요. 옥테인은 상태가 뭐게요? 뭐요? 기체요, 액체요? 기체요, 액체요? 액체요. 왜요? 가솔린은 뭘 했으니까? 그 가솔린 휘발유잖아요. 액체 아니겠니, 그지? 이거 내가 왜 물어보는지 아세요? 애들이 이거 실제 시험 문제 내놓으면 이 옥테인 옆에 가로하고 다 기체라고 써놔요. 하도 기체 상태 반응을 워낙에 많이 봐서 저런 거 아예 생각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생각할 여지도 없이 무조건 다 기체로 써버리더라고요. 얘하고 누가 만났대요? 네, 그건 공기 중에 산소라 쓰기에는 뭐겠어요? 기체겠지. 그리고 나서 누구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라고 써놓으면 이건 기체예요, 액체예요, 고체예요? 이건 기체야. 이산화탄소가 다른 상태인 건 누구? 뭐라고 써놓겠어요? 드라이 아이스라고 따로 써놔요. 그건 뭐 고체겠지. 기체. 그 다음에 또 누구요? 수증기. 그러니까 H2O도 기체가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항상 거의 대부분 이런 연소 반응 중에서 가장 무시당하는 애는 누구? 산소. 산소는 연소 반응 외부에서 충분히 공급된다고 보니까. 그래서 일단 먼저 맞춰. 탄소. 이거 몇 개? 8개. 그 다음에 누구 맞춰? 이거 몇 개? 9개. 그죠? 그러면 이쪽에 산소 원자 총 몇 개? 25개. 그래서 뭐? 2분의 25. 맞았다? 틀렸다? 왜 틀렸다? 뭐로 맞추자, 일반적으로? 정수로 맞추자. 얘 얼마? 2로 나눠서 얘 얼마? 2 곱해서 2. 얘는 얼마? 16. 얘는 얼마? 18.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옥테인 연소 반응을 하는 방법이다. 이해가시죠? 예제 3-13. 얘는 질소는 푸른색이고 산소는 붉은색이래요. 해볼까요? 반응물로 있는 애가 식이 뭐예요? 질소 몇 개? 2개. 산소가 몇 개 붙은 거야? 5개. 그죠? 그다음에 쟤는 일단 딱 저 생긴 모양에서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쟤는 뭐야? 기체, 액체, 고체 중에. 애들끼리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떨어져 있고 돌아다닌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뭐예요? 기체겠죠. 얘가 뭐로 갔어요? 어떤 애가 생겨요? NO2라는 애도 생겨요. 또 누구도 생겨요? O2도 생겨요. 근데 개수가 있잖아. 얘 몇 개래요? 거기 그림에 몇 개 그려져 있어요? 4개. 얘는 몇 개 있어요? 세봐. 몇 개 있어? 8개. 얘는 몇 개 있어요? 2개. 맞나? 봐야지. 이쪽에 질소 원자 총 몇 개? 8개. 여기 몇 개? 8개. 산소 원자 몇 개? 20개. 여기도 몇 개? 20개. 아, 맞았다.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어. 왜 틀렸어요? 얘 얼마? 2. 얘 얼마? 4. 얘는 1. 이렇게. 이게 완결된 식이죠.
이해 가시죠? 오늘 여기까지요. 고생하셨어요.